004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 은는 동사는 멸류, 스낵, 음료 등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며 브랜드 파워, 연구개발 역량, 생산 및 품질, 경영 능력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주요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농심 아메리카, 상하이 농심푸드 등 주요 종속회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낸 백산수를 먹는 샘물 분야의 브랜드로 육성 중이며, 국내외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확충.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5년 9월 롯데공업으로 설립되어 1978년 3월 현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라면, 스낵, 음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12년 12월 3다수 판매 계약 만료로 자체 브랜드 백산수를 출시하여 생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신라면, 안성탕면, 자파게티, 너구리 등의 스테디셀러 제품을 보유하며 국내 라면 시장에서 1위를 지속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세와 라면과 스낵의 신제품 출시,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자비익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고물가 영향으로 식사 대용식 라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및 라인업 확대,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농심의 시가 총액은 2조 8,5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농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2위입니다. 농심의 상장 주식수는 608만 2,642주입니다. 농심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농심의 퍼은 18.47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8,4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443원이고 추정 EPS는 33,1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4배. 412,8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73,84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03억 원, 1061억 원, 11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90억 원, 996억 원, 1160억 원입니다. 농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0.7% 쌓인이고 유보율은 7625.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만 1,500원보다 8,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만 7,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농심의 종가는 47만 원이며 주가가 농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심의 종가는 47만 원이며 주가가 농심의